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오랜만이네요. 시작하죠. 이번에는 일단은 들어갈까요? 들어가고요.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데이터 이전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들어가죠. 들어갑시다. 여기 데이터 이전이 있다는 거, 이 위치 일단 기억해 두고요. 이번에 데이터 이전을 했습니다. 애플레이어 녹스에서 애플레이어 미뮤로 공개 오면서 데이터 이전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이전. 데이터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른 기기로 옮겼을 경우에 그 기기에 맞춰서 기존 플레이하던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죠. 프로필에 들어가서 이런 게 떠요. 자, 이게 아니라 데이터 이전 어떻게 하더라? 데이터 이전 설정이었나? 데이터 이전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기억 안 나네요. 옛날에 해서 기억 안 나네요. 시스템이었나?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무한 거다 무한 거야. 뭐야? 기타? 이거네. 여기 데이터 이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코드나 로그인을 통해서 이전을 할 수 있고, 저는 가운데 걸로 했어요. 이전을 하시고 다른 핸드폰이나 뭐 프로그램 됐건 애플레이어가 됐건 가르쳤을 때 게임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면서 게임을 다운을 받는데, 데이터 이전을 먼저 해두고 접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에 게임을 다운로드 된 다음에 여러분이 저장하신 계정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된 상태고요. 아까 봤다시피 데이터 이전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맵, 이건 한 번씩 눌러가지고 없네. 자, 어디 보자. 이거 들어가면 되나? 다들? 아, 들어갔지. 이건가? 교환소인가? 어느 거야? 잠깐만요. 어디 새로? 다 한 번씩 들어갔나 내가? 요일 던전인가? 요일 던전 안 들어갔나? 여기 들어갔나 보네? 새로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새로운 부분이 없어. 들어가면은 우리 계속 한동안 존재하는 걸 잊고 있었는데, 우리 이름이 뭐였죠? 어쨌든 얘가 우리 핑크머리 아가씨가 정보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번에 킨 이유는 새로 이벤트가 변해서 이게 된 거죠. 그게 불편하게 이거 좀 나와있어. 자, 공지사항 살펴볼까요? 기사의 군주 개최, 공지 페스티벌 캡처, 불속성 계승기, 기사의 군주 특효 칩 캡처 판매 개시, 아래 서버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없을 때라서 저는 보상만 받았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불계승기 캡처 이벤트 개최. 불속성 계승기 캡처 10회 연속 캡처 중에 1회 픽업 대상 계승기 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조건 3단계 이상의 계승기를 준다고 해요. 4개의 종류가 있고요. 물리 단일, 물리 강역, 물리 단일, 그리고 물리 단체, 그리고 마법 단일, 그리고 마법 단체,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각각 3단계씩 나온다고 해요. 여기서 종류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이 플러스 3는 쓸모가 없는 걸로 압니다. 이건 없고 이렇게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써먹을만 하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계승기 캡처는 여기 나오는 거 얘니까 얘겠죠. 보죠. 자, 캡처 한번 볼까요? 나이트먼 완전체. 보다시피 궁극체가 나오지 않아요, 계승기 캡처 한다고 해서. 자, 확정 보시면은 확정에서도 계승기 보유 디지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계승기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디지몬이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드는 디지몬이 나와도 이렇게 계승기를 옮겨줄 수 있는 이 계승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디지몬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희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다시 나와요. 이게 데이터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디지몬을 이렇게 두게 되고, 다시 원하는 갈아줄 계승기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뭐 계승기 뭐였지? 캐논 쓰레기돌밖에 없어?
좋은 거 없나? 나이트메어, 메테오 폴, 에너지 러쉬, 브레이크. 아, 구데기밖에 없어. 아, 다 1이야. 어찌됐건, 여기 나오 있네. 다음게 하고 개선해줄 수 있으니까 딱히 어떤 지정문의 개선이 나왔다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다음 이벤트로 보죠. 공지사항 갑니다. 세 번째 공채 페스티벌. 아, 좋은 거 나왔어요. 들어가죠. 공채 페스티벌 매그너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디부터 읽어야 되나. 개최 기간은 뭐 중요하지 않고 10연속 캡처 중 1회는 리더 스킬을 보유한 디지몬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궁극체가 확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리더 스킬을 보유한 디지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확정을 보고 아, 이거 무조건 매그노몬이 나오나 보다 하고 10개 돌려다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각성한 디지몬. 이 각성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각성을 했을 당시의 능력치가 여기 나옵니다. HP 3186. HP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네요. 높은 편이고요. 데미지 4435, 낮은 편입니다. 어때? 낮은 편이고요. 디펜스 6000, 그리고 스페셜 공격력 5200. 5200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너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마법 공격력이라고 읽어야 되나? S 디펜스. 그럼 마법 공격력이라고 하죠. 네, 마법 공격력 6, 마법 방어력 6000, 디펜스 6000, 마법 방어력 6000, 그리고 HP 3200 정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튼튼하다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상하게 떠서. 아니, 뭐야 이건 또. 아까 눌렀다 나왔나보네. 자, 스피드는 134로 가장 낮은 스피드보다 한 단계 더 높죠. 걔들보다 약간 빨리 뛰는 건데 스피드는 사실 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빠른 게 아닌 이상. 자, 고유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 S골드 솔라스톰 그리고 플라즈마쉴이 있는데 마치 플라즈마쉴 단일기 같은 이름인데 전체예요. 둘 다 전체 공격이고요. 하나는 비속성이고 하나는 불속성이죠. 비속성으로 전체 데미지, 그러니까 한 번만 때리고 일정 확률로 공격력을 감소시킨다. 한번 공격을 하고 일정 확률로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디버프를 주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즉 전체 불속성으로 여러분 낮은 데미지를 줍니다. 1고유기 또는 2고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난 둘 다 강력기니까 속성에, 이게 속성이 크죠. 속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 빗속성보다는 전 불속성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빗속성 공격을 해주는 디지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오히려 불속성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메가몬이라던가 듀쿠몬, 듀쿠몬도 불속성인가? 아니면 커바니스는, 아, 그냥 강력기가 아니니까. 아, 듀쿠몬 그 크림존 모드 말고 일반 듀쿠몬은 비속성 공격을 하죠. 불속성이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강력기로 여태까지 없던 거니까. 물론 당연히 암용기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불속성 가지고 그런 건 없겠지만 워그레이브도 있죠. 그런 것도 있었지.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번 때리는 거에 장점은 상대가 전적으로 체력이 조금씩 남았을 때 더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죠. 여러 번 때리게 되면은 세라핌 같은 게 92% 세 번 때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맞을 확률은 다 맞을 확률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확정적으로 좀, 확정까지는 아니고 맞으니까 맞을 거 세 번이나 때리면은 92%로 생각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다 강단점이 있는 좋은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등장 궁극체 매그노몬 샤크라몬, 아, 디아나몬 이렇게 나오는데 강만계 샤크라몬, 얘는 저번에 쿠즈아몬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죠. 저번에 멀티에서 한번 봤는데, 아, 디아나몬은 못 봤는데 샤크라몬은 쿠즈아몬이랑 때리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쿠즈아몬 비슷한 스펙이면 솔직히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데. 자, 이번 궁극체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서 보죠. 어디 캡처 그리고 궁극체 페스티벌 캡처 여기네, 위에 있네요. 자, 봅시다. 통상으로는 세 가지 궁극체 중 하나가 나오며 완전체도 많이 나온다. 근데 궁극체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궁극체가 나온다는 거는 완전체에서 궁극체를 올릴 때 조각이 필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완전체 이하는 상관없어. 완전체가 나오든 상장이가 나오든 아무래도 좋아요. 궁극체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체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각성 단계가 높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편하니까. 각성 단계만 높으면은 그냥 각성 단계가 높다 하면은 차라리 성장 단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체 하나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려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확정해서 보죠. 리더 스킬 보유 디지몬 출연. 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 괜찮죠 뭐. 리더 스킬 있으면 좋으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계승기도 뭐 충분하죠. 여기서는 볼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가장 정보 많이 나온 건 역시 공지사항에서 매그넘온 정보네.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면 보게 될 게 우선 고유기는 마법 데미지고 마법 데미지가 5229면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네요. 친밀도가 올라가면은 300까지 올라가면 아, 우 정도가 아, 우 정도 최대일 때야? 안 세네? 5200면 세라핌면 몇이지? 어디? 세라핌몬이 이거 5800인데 여기서 그걸 빼야죠. 에, 칩 B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얘가 250이고 이게 200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뭐 한 500으로 치고 그러면은 5300. 아 세라핌보다 약간 낫네요. 어 그럼 괜찮네요. 어, 그럼 많이 괜찮네요. 어 내 생각이 나는 게 많이 괜찮네요. 어 굉장히 세네. 굉장히 세네. 어, 굉장히 세네요. 굉장히 세네요. 데미지가 센 게 아니라 방어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보다시피 세라핌보다 방어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200에 6000이에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세라핌 뭐 쓰레기였네. 멋있게 생겨서 센 줄 알았는데 얘 체력 훨씬 낫고요. 이게 높구나. 아 그래도 이것도 칩을 박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방칩이 있죠. B급이 강반계 방어도 칩을 박았고 어 매그넘은 괜찮네요. 굉장히 좋은 편이고 공격력이 굉장히 낮은 게 평타가 약하다는 건데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어쩌겠어요. 이게 평타 약한 것도 일단은 보육이 데미지는 준수하게 나옵니다. 평타가 센 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 튼튼하니까 네, 튼튼하죠. 저번에 오메가몬 플러스 4가 제가 알기로는 공방이 6000이고 체력이 얘보다 좀 더 낮고요. 디펜스랑 예, 마법 디펜스가 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많이까지는 아니고 매그넘은 괜찮네요. 예, 우리 내가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로얄라이츠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체가 아니라 아머체라 그럽니다. 어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라 그랬나?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거라고 하는데 아머체 세 개밖에 없네요. 어, 되게 괜찮네요. 어, 이번 거는 궁극체 페스티벌로 나오는 궁극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머체가 나와요. 그리고 어지간한 궁극체보다 세네. 일단 세라핌보다 센 걸로 알고요. 궁극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괜찮네요. 전 많이 못 봐서 몰랐는데 솔직히 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맞을 리 없잖아요. 거의 어, 되게 세네요. 어, 굉장히 강한 디지몬. 로얄라이츠라는 디지몬이 다른 디지몬들보다 몇 단계나 높게 좀 몇 단계까지 아니고 한 한두 단계도 높게 좀 스펙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쓸만하네요. 물론 고유기 데미지가 어, 반전으로 낮을 수도 있는데 자 됐고 공지사항 들어가죠. 자 위에 칩이 있습니다. 칩이랑 군주는 비슷한 거니까 한번에 보도록 하죠. 칩입니다. 저번에 똑같죠. 이번에 전이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번에는 황제 드라몬 이번 이벤트 황제 드라몬이랑 비슷한데 두 배, 세 배, 네 배였나요? 이런 배분으로 아는데 이번 건 1.5배, 세 배, 여섯 배 굉장히 차이가 커요. 특히 A를 뽑을수록 좀 차이가 크다는 거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약간 칩에 좀 스톤 투자를 많이 해야 가차를 돌려서 칩을 A급으로 만들어 두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것 같고요. 황제 드라몬 C는 1.5배지만 아, 저 황제 드라몬도 1.5배였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군주 들어가서 군주 보면서 하지 이거는. 군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번 이 아니 왜 그래? 자 이번 군주를 보기 위해서 든 거기 때문에 군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디지몬 링크즈 이용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사의 군주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처음에 기사의 군주라고 해서 뭔 소린지 몰랐는데 얘가 이름이 로드 나이트몬이라고 군주 기사란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트몬을 부하로 데리고 나와요. 일단 가서 보죠. 어, 이번에 매그노몬, 이번에 나오는 매그노몬을 사용하면은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됩니다. 자, 탐색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보죠. 캡처 한번 볼까? 특별치 캡처를 하게 되면은 일반 캡처 칩도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 이번 이벤트엔 참여할 생각이 없어서 굳이 돌릴 생각은 없는데 이번 주에 좀 약간 좀 할 게 있어서. 자, 아 이것도 중요하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3, 4개로 되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은 어딨어? 이렇게 6개가 들어가요. 어, 시랭크 6장 들어가고 비랭크 5장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어, 정말 A랭크 칩을 만들겠다 싶으면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좀 좀 많이 필요하긴 하네요. 자, 이번 이벤트, 여태까지 나온 이벤트랑 비교를 하자면은 듀쿠몬 이벤트랑은 약간 다르죠. 듀쿠몬 이벤트는 첫 번째 그냥 듀쿠몬은 퍼즐 쪽을 줬었는데 이거는 포인트 제로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림존 모드 저번 이벤트, 듀쿠몬 저번 이벤트, 아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듀쿠몬 크림존 모드는 랭킹으로 랭킹에 따라 보상이 나오는데 이번 거는 포인트, 같은 포인트지만 여기 나오는 기준점에 따라 보상이 나와요. 예전에 나도 황제 드라몬과 같지만 황제 드라몬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황제급이 없는 거죠. 저번에는 초월급을 클리어하면 황제급이 나왔습니다. 아, 한국판에서 처음 나온 황제급이었고요. 클리어하게 되면은 공격력과 방어력에 은 1짜리 1단계라고 해야 되나? 1짜리 마크가 새겨져 있는 칩을 줬었습니다. 은메달 같은 경우 굉장히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칩을 줬고 이거를 다른 디지몬에 옮길 수도 있었고요. 칩이 5개까지 뚫려있는 거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거는 황제의 모드가 없습니다. 황제급이 아예 없고요. 칩을 주는 디지몬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럼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죠. 칩을 주지 않는 디지몬, 칩을 주는 디지몬을 안 준다는 거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거고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메달을 가진 칩이라는 잠깐 메달을 가진 디지몬을 받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죠. 이거는 여태까지 나와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획득이 되고요. 그 조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너스 조건에 계승기인 스트레이드 봄이 있네요. 계승기겠죠? 스트레이드 봄, 버스트 플레임, 매그노몬. 이런 식으로 이번에 나오는 계승기에서도 보너스가 있는 것 같고 보상을 보죠. 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상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5포인트, 10포인트, 25포인트, 50포인트, 75포인트 가다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서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로드나이트몬 조각을 주다가 4만포인트 이상부터 3000포인트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옵니다. 기간이 6일 정도밖에 없는 걸로 치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포인트죠. 전부 많이 얻으려면. 물론 어느 정도 얻고 빼는 거는 본인의 뭐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는데 이번 이벤트랑 저번 황제 드라마 이벤트랑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은 칩이 없어요. 자 보시면은 중간 단계 분리 패치 이런 건 있긴 한데 칩이 없죠. 저번 이벤트에서는 어디 칩 아 그만 나와 아 이게 나오네. 칩이 있죠. 저게 이게 있잖아. 이게 자 나오시고 목록에서 보시면 이 G자리 칩을 줬어요. 아, 적당하게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방금 뭐 특별 칩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넘어가고요. 아, 이렇게 G자리 칩을 줍니다. 줬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저는 G자리 칩을 주는 거를 크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더 깔끔하게 보상이 배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진 만큼 있는 자리에 로드나이트몬 조각을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는데 로드나이트몬이 얼마나 강한지죠. 전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난 얘를 몰랐거든요. 얘가 뭐 되게 중요한 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생긴 게 핑크색이기도 하고 좀 비호감이더라고요. 생긴 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얘도 찾아보니까 그거라고 해요. 그 로얄라이츠라고 합니다.
얘는 멀티 그리고 초 기존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처음 시작을 하면은 초보자 세트 초보자 판매 패키지를 사게 되면 거기서 골라서 플러스 원짜리 로드나이트몬이 나왔는데 얘가 데미지가 굉장히 셌어요. 네, 정말 강했습니다. 신명계고 광역기를 쓰면은 데미지가 센데 여러 번 때렸어요. 다른 디지몬에 비해서 데미지가 내가 훨씬 세서 얘 너무 센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되게 강력한 디지몬이라서 제가 이번에 이 주쿠몬 제조도 모여있고 꼭 필요할 땐 안 나오더라 이렇게 자 조각 모아놨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참여해서 주쿠몬 조각도 있고 포켓몬 조각도 있어서 이번에 플러스 4짜리 로드나이트몬을 만들려 그랬는데 이게 좀 녹아다가 심하게 들어가네요. 다 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 여섯 개, 아홉 개, 열두 개, 열다섯 개, 열일곱 개. 그리고 이벤트에서 하나 주죠. 열여덟 개죠. 거기서 세 개 더 하면은 49,000 포인트를 모아야지 플러스 4 만들 만한 조각수가 나오는 건데 49,000 포인트. 택도 없네요. 저번 이벤트 조금은 크림전 모드 제 댓글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진짜 잠 안 자고 열심히 막 10도에서 막 완전한 상태로 참여를 했는데 1900 몇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되게 올리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아는데 그래도 2500이 이내면은 보상 되게 빵빵하게 나왔을 거로 생각합니다. 야 대체 그렇게 해도 2000이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게임이 빡세네요. 되게 가볍게 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되게 빡세네요. 소울체이서처럼 가볍게 하루에 뭐 한 30분 해도 다 되는 게임이 아니네. 엄청 투자를 많이 받고요. 이번 군주 이벤트는 참여하기 진짜 애매하겠다. 네. 이번에 UEV 올 텐데 아 이걸 얘기 안 했네. 플레이스테이션 워맨몬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군주 이벤트 참여하기 진짜 좀 애매하겠네요. 포인트를 되게 적게 주는 걸로 알거든요. 보통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게 자동으로는 초월급은 모르겠고 상급까지는 무난하게 깨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을 하면은 아마 워그레임은 받고 초보자 새끼지 안 산다고 해도 기본으로 입문 강림 캐스트 나오죠. 샤벨레오몬이랑 메타그로몬이었나? 나오죠. 걔네 만들어서 뭐 궁치 한 3마리 뽑는다 치면은 돌아지나? 일 바꿔서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은 중국을 다 일반 궁체로 바꿔서 약하려면 궁극체 두 마리에 완전체 한 마리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보죠. 이번에 딱 초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 이 정도 조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경험치를 모으는 거는 고급 고기를 주기 때문에 경험치도 필요하긴 하지만 최후 고기를 주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릴 수 있잖아요. 한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당장 시작하면은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체 이제 하니까 오토도 다 풀려있더라고요. 설정해서 됩니다. 두 배속도 하고요. 아 약하네 중급은. 상급까지 괜찮겠는데. 왜 이렇게 약하? 아 얘 그 단일이야? 아, 너무 쓰레기다. 이게 처음에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궁극체가 워그레이몬인데 이게 거의 죽는 수준이죠. 이 워그레이몬 아 맞다 입문에 있지. 아 얘가 가장 처음에 올릴 수 있는 쉽게 올릴 수 있는 디지몬인데 이번 로드나이트몬 상대로 불이 세 불이 아니라 물이었나 보자. 아 8포인트 줘? 20포인트 주는 거 아니었어? 중급은 무난하게 아 얘가 안 나오네 여기서는. 그럼
괜찮겠는데 워그레임 있으면 상급을 돌아봐야 할것 같은데 뭐 혼란도 있고 로드나이프 상급 돌면은 20포인트 주겠죠 뭐. 그렇게 해서 막 2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상급까지 아닌가? 상급? 상급? 상급 3명이 도나? 돌겠지? 상급으로 하자. 상급 한 20포인트 해서 6일이니까 하루에 뭐 다 5번 돌기 5번 10번 돌라나? 10번? 그러면은 2200포인트 6일이니까 1200포인트 정도로 보면은 플러그인이랑 스톤이랑 조각 몇 개네요. 이거 당장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번 저 로드나이트 모드 하지 말고 저 이거 하세요. 강림 퀘스트 하세요. 강림 퀘스트가 훨씬 괜찮게 얻을 것 같네요. 꾸준히 해도 되고 이거는 31일이면 한 달 동안 하죠. 얘가 이렇게 강림 퀘스트 나온 애들은 이래저래 올릴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올릴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올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이래저래 재료가 될만한 처음에 뭐 이런거 주는데 얘도 아마 될걸로 압니다. 올려서 젤 주는게 아니라 워가룸으로 그냥 주는거 못 줬더라고. 가로룸은 줬던가? 주는거 그래도 다 진화하는 트리에 있을거예요. 그런 류의 디지몬들 진화도 보면 나오니까. 플래시는 워메몬 얘도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외로 얘가 쓸만해요. 어디서 플래티넘 워메몬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전투력이.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성숙기에서 바로 완전체를 거치지 않고도 만들 수 있죠. 다른 루트가 다 완전체에서 공식으로 넘어가는데 얘도 한 가지 루트가 아닌 걸로 알아요. 얘 중에서 얘가 성숙기로 합니다. 얘죠? 이렇게 얘네들 중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완전체가 공채 만드는 조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플러스 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다 보면은 완전체에 들어가는 조각도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얘는 무속성이 들어가는데 완전체에서 뭐 이렇게 암속성이 들어가면 암속성을 따로 모아줘야 되고 번거로운 작업 있잖아요. 성숙기에서는 최종 단계 그 플러그인이 안 들어가니까 성숙기에서 만들어주면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플러스 4 만드는 방식이 더 쉬워지게끔 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벤트가 뭔지 궁금한데 로드나이트몬 이벤트는 약간 좀 시간이 많이 투자하게 많이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네요. 얘가 센 거는 나도 봐서 아는데 솔직히 황제 드라몬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쎄도 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얘가 그렇게 얘가 좀 뭐 좀 주인공이네인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난 저번처럼 뭐 디나이탑까진 아니어도 뭐 듀쿠몬처럼 나올 줄 알았어요. 퍼즐 조각 모아서 교환하는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특이하게 나왔죠. 이번에 군주 퀘스트 나오고 6일이면 끝나니까 다음 이벤트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사실 이번에는 뭐 틀릴만한 게 없는 게 공지사항에 써있는 것만 읽었기 때문에 딱히 알아온 것도 없고 로드나이트몬 세니까 센데 이게 세면 뭐야. 난 이게 나오면은 이벤트 이거라고 뜨길래 전날에 이거 세니까 이거 만들거나 만들기 추천하면 되겠다 했는데 재료가 장난이 아니네요. 플러스 4 만들려면은 49,000포인트 이거는 6일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스테이미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멀티도 돌려야 되는 건데 멀티가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아니라 호스트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하실 거 생각을 하고 자 로드나이트몬 이벤트 봤었고요. 다음 이벤트에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